식물원에 살고 있는 두쭈TV입니다. 작년 이맘때쯤 미니 돼지가 새 식구를 가졌었어요. 이놈들이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고 드디어 미니 돼지의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. 1년 동안 이 돼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보러 가시죠. 뭐야? 아니 방금 전에 진짜 귀여웠는데 너 방금 전에 정말 귀여웠잖아. 안 그래? 내가 잘 못해줬니 너희들에게? 미안하다 친구들아. Nope. 일단은 이 친구들이 곧 출산을 해요. 배가 이제 많이 불러왔어요. 바닥에 배가 끌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. 이 모습 좀 짙게 돌아봐 이 새끼들아. 새끼는 아마도 10월 안에는 놓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. 돼지는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놓는데 첫 출산에는 그리 많이 놓지는 않는다고 하네요. 보이세요? 배가 바닥에 달랑 말랑 축 늘어져 있어요. 이번에는 새끼를 놓으면 두 마리 정도 사람을 잘 따르게 하려고 집안에서 키울 예정입니다. 사람만 잘 따르면 비둘기 영상처럼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면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죠? 출산하는 모습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그럼 새로이 시작된 미니 돼지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바로바로 소식 받아보세요. 그리고 댓글로 식물원 새 식구가 될 아이들의 이름을 추천해 주세요. 그럼 모두들 안녕.